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곤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좀 편안하게 읽기를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저 흔히들 이제 경제면이나 이렇게 산업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 즉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벌고 계시는 돈 중에 약 80% 이상이 외국하고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하고의 무역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씀씀이가 높은 이런 용어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신용장이라는 건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용장이 없었다면 아마 전 세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역을 활발하게는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신용장을 letter of credit 이렇게 얘기하는데 letter는 뭐 양식이란 뜻이고 편지란 뜻이고 credit은 신용이란 얘기니까 신용을 적어놓은 증서다라는 뜻인데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죠. credit card. 이거랑 개념이 사실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용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인 사람이 가장 많은 거리를 할 때는 딱 가서 물건을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입어보고 또는 깎아보고 현금을 주고 물건 가져가니까 신용 거래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격지간에 떨어져 있는 양쪽 나라에서는요. 사실 돈 주고 받는 게 걱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한국에 파는 사람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태평양 중간에서 만나서요. 배띠기로 다 주고 돈 받아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백 년 전부터 아이디어를 냈다면 어떤 걸 냈겠습니까? 이거를 중개하는 은행들끼리 붙여서 양쪽에서 일정한 서류를 다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서류만 보고 일단 돈을 내줄 수 있도록 서로 증서를 체결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용장 제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용장 제도가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 글로벌 무역이 이렇게 발전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금덩어리를 들고 가서 사와야 되는데 물물교환이나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신용장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이 페이먼트, 지급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에 사실 신용카드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옛날에 신용카드 없이 다 다니셨잖아요. 근데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경제가 몹시 활성화된 거나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용카드가 사실은 신용장을 모태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선화증권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이걸 BL 이렇게 얘기하는데 Bill of Lading 이건 뭐냐면은 선화증권 하는 게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배에다가 싣고 나서 그 실었다라는 증명서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증명서죠. 그걸 가지고 은행을 가서 신용장과 같이 내야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화증권, 이 비로블레이딩이라는 녀석은 선하, 물건을 배에다 실어서 그거에 의해서 리시트, 영수증을 받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비로블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있어야 신용장과 합쳐서 자, 나는 계약서대로 이렇게 물건을 실었으니 돈 주세요. 그럼 은행이 그거에 의해서 돈을 먼저 내줍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영어로 force major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다가 물건이 움직이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물건으로 움직여도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여기서 저 뉴욕까지 배로 가는데 약 30일 걸리고 LA까지 가는데 저 한 15일 걸리거든요. 부산에서. 그 안에 별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멍탕 다 물어주면 보험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해주겠다 하고 불가항력이라고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해적, 어이 나쁜 놈들 말이. 그리고 또 무슨 뭐 별안간 태풍이 왔다.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평범한 조항에는
이거는 전부 면책 조항입니다. 다만 요즘에 하도 해적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거를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냥 소말리 앞을 지나가다 해적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험이 안 들어있는데 왜 보험 좀 들고 다니지 그래?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사실은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다니려고 그러다 그렇게 무리가 생기는데 어쨌든 불가항력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해적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훨씬 좀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신용장 선화증권 불가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